자,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뭐야? 요건 알겠지. 화학 반응. 예. 화학 반응 뭐야? 반응 반응 거. 화학적으로 변하는 거. 네. 화학적으로 변하는 거. 뭐가 바뀌는 거야? 원자의 배열이 바뀌죠. 예. 우리 중3 때 이제 물, 분, 화, 원 했었잖아. 처음 듣는 분들이시네요.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고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안 해줬구나. 네. 보통 이제 물, 분, 화,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야?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고. 원자의 재배열. 원자 재배열이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 물질이 뭐가 바뀌어? 물질이 뭐가 바뀌어? 성질이 바뀌지. 그쵸? 예. 응? 예를 들어서 수소랑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물을 만들면 어떻게 돼? 수소랑 산소랑 결합해서 물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수소의 성질은 뭐야? 불되면 뻥! 산소는 꺼진 불도 활활. 근데 물은 불되면 어떻게 돼? 꺼버리지. 예. 불을 꺼버리잖아. 성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지. 또는 원자 재배열. 산소 기체 O2, 그 다음에 오존 O3, 둘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은 같아 달라. 다르더라. 왜? 원자의 배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또는 뭐 다이아몬드와 흑연을 보더라도 둘 다 탄수로만 되어 있는 동소체 관계이지만 흑연은 잘 부러지고 검은색이잖아. 다이아몬드는 겁나 딱딱하죠. 게다가 반짝반짝하잖아요. 이런 게 다 뭐야? 화학반.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화학 반응을 우리가 알기 쉽게 간단한 원소 기호와 그다음에 구성 비율과 식으로 표현한 걸 뭐라 그래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지. 그쵸? 그럼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만들어? 화학 반응식 어떻게 작성해요? 화학 반응식 작성 방법. 이거 플러스하고 화살표. 자, 첫 번째로 할 건 뭐야? 첫 번째로 할 건.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해 준 거지. 여기는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지금 반응물은 뭐야? 수소, 산소. 그렇지, 수소와 산소고 생성물은 뭐예요? 물. 물이죠. 그러니까 얘는 반응물, 얘는 생성물이죠. 요거 가지고 얘기해 볼게. 자,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고 생성물은 뭐다? 물이다 라고 먼저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할 건 뭐냐? 뭘로 고쳐줘? 화학식으로 고쳐주는 거야. 화학식으로 고쳐주면 수소는 뭘로? H2, 산소는 O2, 물은 H2O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화학반응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H2 플러스 O2 해서 H2O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세 번째로 할 거. 세 번째로 할 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완성됐나요? 정말?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돼? 세 번째로 할 건 뭐야? 개수를 맞추자. 개수 맞추기. 개수를 맞출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미정계수법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미정계수 제일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건 눈대중으로 그냥 봐도 되잖아. 어떻게 보시면 돼? 계수 2H2 플러스 O2에서 2H2O. 이 계수를 맞춰준 이유는 뭐야? 반응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면 돼? 안 돼?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를 맞춰주고 마지막 네 번째 뭐 해야 돼? 상태 표시를 해줘. 상태 표시를 해준다. 상태 표시를 할 때 셋 다 기체라면 H2G 플러스 O2G 그래서 2H2O 얘는 물이니까
액체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지? 자, G는 뭐야, G? 상태 표시할 때 기체는 뭐를 표시해? 기체 G, 액체는? 몰라서 머뭇거리는 겁니까? L. 고체는? S. 솔리드. 수용액은? 아, 너무 밑에 썼어. 후회가 된다. 수용액은 뭐야? AQ죠,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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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리우스 솔루션. 오. 이라는 뜻이래. 난 영어를 좋아하지 않아. 기체는 뭐예요? Gas. 리퀴드. 솔리드. 오. 그러네. 뭐, 그 옆에 나와 있어. 아, 없나? 없을 때. 있냐, 없냐? 없어요. 없나 보다. 미안해. 없나 봐. 다른 책에 있었나 봐. 야, 그래서, 그러면, 이 화학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뭘 알 수 있어? 화학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종류나 양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예.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반응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 비율. 반응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개수비라고 하는 게 뭐랑 같아? 분자수비랑 같고 분자수비랑 같은 게 이제 기체라고 하면 부피비와도 같잖아. 그러면 좀 더 나가면 이제 몰수비라는 것도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비와 이제 질량관계라고 질량관계. 질량관계도 알 수 있어. 질량관계는 여기와 여기의 총질량은 같더라.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또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뭘 알 수 있어? 물질의 상태도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상태 표시까지 해두면 상태도 알 수 있겠죠? 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방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지. 우리말로 하자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해보세요. 하이드로젠 플러스 옥시젠 미팅 워터? 라고 표현하면 알아먹겠어? 절대 몰라. 대신 내가 말로는 못해도 말로는 못해도 내가 이렇게 쓰면 미국인들을 모른다니까. 일본인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써주면 아 오케이 바로 알겠지. 화학을 배웠다면 응, 알 수 있는 거죠. 뭐 분들 또 가라나냐 또. 아무튼 이렇게 된다. 응? 그럼 이 화학반응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생명체라는 것 지구의 이 생명체도 뭐에 의해서 생명체의 탄생도 결국에는 뭐다? 뭐에 의해 나타났을 것이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여러 물질들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거지. 생명체도 이러한 화학 반응에 의해 나타났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요것이 뭐냐 화학 반응에 의해 생명 탄생을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화학 진화설이라는 거야. 화학 진화설이라고 불러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것이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화학 진화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이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의 핵심인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오늘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생명체 탄생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는 그럼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라는 건데, 좀만 위에다 쓸게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칸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넓게 써야겠어. 자, 생명체 탄생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럼 먼저 볼 거는 당시 지구의 상태를 먼저 봐야지. 당시 지구의 상태라고 봅시다. 자, 먼저 원시 지구의 원시 지구 대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주요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CO2. 아, 그래, CO2. 질소. 어, N2. H2O. 잠깐만. CH4. 기다려봐, H2O. H2O. 그 다음에 CH4. NH3. 그래,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원시 지구의 대기는 이렇잖아. 현재 대기는 어때, 현재 대기? N2. 제일 많은 게 N2. 오단 O2. 아르곤. CO2잖아? 특히, 요 당시에 CO2는 겁나 많았어. 거의 한 10기압이 이럴 정도로 많았어. 근데 지금은 0.1기압도 안 되죠. 0.1기압도 안 돼. 0.03기압 정도 된단 말이야. CO2가. 확 줄었어, 확. 왜 다 줄었어요, 수위가? 아, 아니야. 너한테 물어볼 게 아니구나. 아직 거길 안 들었죠, 지금. 왜 줄었어, 신우? CO2. 왜 줄었어? 그거. 그거? 그래, 그거. 그거. 내가 얘기하려는 그거. 어? 바닷물에 녹아가지고 네. 직원으로 들어갔죠. 네.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네, 서열하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어튼 물에 녹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 여기 CH4 있죠? 예. 중요한 물질이 CH4랑 NH3, 이 두 개가 중요해.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물론 CO2도 중요하긴 하지만 얘는 뭐가 됐냐면 탄소의 공급원이 됐어요. 얘는 질소의 공급원.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잖아. 탄소화합물을 만들 때 얘랑 굉장히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한 거지. 여기는 H2는 적당히 시간 내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필요 없는 거였고 적당한 시간 내서 탄소속도 되면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생명체는 진화를 했는가? 라는 건데 생명체의 진화 순서를 보자면 첫 번째는 뭘로부터? 무기물로부터 출발을 했어. 무기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무기물이 뭐가 되었냐면 간단한 유기물을 형성합니다. 간단한 유기물. 여기서 간단한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뭐 핵산으로 치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던가 탄수화물로 치면 포도당 같은 단당이라는 것들이지. 그 애들이 이제 복잡한 유기물 형성을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탄단지잖아. 탄단지. 탄단지나 핵산 등이 이제 복잡한 유기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복잡한 유기물을 뭘 구성했느냐? 자, 유기물 복합체라는 걸 만듭니다. 유기물 복합체라는 걸 만들었고 이 유기물 복합체가 조금 더 진화하게 됨으로써 원시 세포를 만들죠. 요 원시세포는 이름만 세포지 실제적으로 생명체라고 부르진 않아요. 생명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 그것이 이제 드디어 원시생명체로의 진화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생명체 탄생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몇 가지 약속들이 있어. 이 생명체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는 몇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무슨 약속이 있느냐? 첫 번째는 생명체, 최초 생명체는 어디에서 탄생했느냐? 바다에서 탄생을 했을 것이다.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시 지구는 어땠을 것이다? 에너지가 풍부했을 것이다. 에너지가 풍부했을 것이다. 라는 거. 자, 이런 두 가지 약속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 이 화학 진화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 화학 진화설 외에도 다른 진화들이 있긴 해요. 다른 게 있긴 해. 화학 진화설 다른 얘기.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긴 했을 건데, 그러면 뭐에게 탄생을 했느냐? 몇 가지 이론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해수열수설이라는 게 있어. 해수열수구설. 바닷속 깊은데 용암 나오는 거기 거품 뽀글뽀글 나오는 온도 한 300도 되는 그런 데서 보니까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최초 생명체는 요 해수 열수가 나오는 여기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라는 가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외래유입설이 있어. 우린 다 누구다? 외계인의 자손이다 라는 거. 우리는 한결이다. 외계인의 자손이다 라는 거죠. 뭐냐면 운석이 떨어졌는데 운석에 보니까 아미노산이 붙어있더라는 거지. 지구에 없는 아미노산. 그래서 아, 요 아미노산부터 생명체 탄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고 여기서 생명체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외래유입설입니다. 뭐 각자 이제 서로 화학진화도 완벽하진 않고요. 얘도 완벽하진 않고 얘도 완벽하진 않아. 결국엔 외래유입설이라는 얘기고, 결국엔 다른 데서 뭔가 생명체 만들어서 지구로 왔다는 거구나. 그런 얘기예요. 되게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안 가봤으니까 알 수는 없는 거지. 이러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자, 연구를 한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그 밝혀진 순서를 보자면, 이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져서 유기물 복합체 형성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연구를 했느냐? 여기는 오파린과 폭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요. 따로따로 연구했어. 연구해서 오파린은 뭘 발견했냐면, 얘는 마이크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폭스는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라는 유기물 복합체를 발견을 했어.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래, 복잡한 유기물 복합체 형성하는 거 인정을 하겠는데 왜? 응? 뭐 보고 있냐? 지체적인 느낌 소리 그러지. 왜? 이 치고 보고 있었는데. 책에 뭐 있어? 아니 뭐 신호가 막 갑자기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형태 만들었는데. 아, 7번? 네. 아, 문제 풀고 있었어? 아니야. 이게 갑자기 정확하다. 자기 왜 풀었다고 해서 뭐라고. 알았어, 알았어. 자, 어쨌든 이 오파린과 폭스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긴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래, 유기물이 유기물을 만드는 거잖아, 지금 이거. 예. 유기물이 유기물을 만드는 거. 그럼 이건, 그래, 나도 이건 하겠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당시 원시 지구는 유기물 넣고 무기물만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본 거지. 요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지. 오씨, 그건 모르겠고 어떻게 됐겠지. 그래서 이제 점점점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영웅이 두 사람 등장해. 영웅, 우리들의 영웅 누구냐면 맥주 중에 아 아니야 가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가스 말고 맥주 가게. 맥주 가게. 밀러. 밀러. 그리고 맥주병은 뭘로 돼 있어? 유리병. 유리병이죠. 밀러와 유리. 내가 좀 이제 요즘 좋아하다 보니. 돼지는 좋아. 어? 돼지. 그래서 밀러와 유리가 실험을 하나를 했어. 유리관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원시 지구의 대기, 원시 바다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버려. 굉장히 간단한 실험 도구였어.
실험 이 장치는 되게 간단해. 근데 이 두 사람이 실험을 함으로써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뀌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 이제 볼 거야. 그럼 대체 어떤 실험이었느냐라는 거지. 어떤 실험이었느냐. 자, 보면은 실험 도구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복잡하진 않은데, 내가 오늘 이거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 항상 이게 시간이 좀 걸렸어. 좀 나. 또 그려야 돼. 그려야 돼. 그려보자. 열심히. 자. 에? 립박수는 방사선 날 때 쓰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자, 요렇게 됐어, 요렇게. 오! 좋아, 빨리 그렸어. 빨리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찰랑찰랑. 여기도 찰랑찰랑. 자. 오씨. 구멍 뚫렸네. 여기 구멍 막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 요런 실험도가 요런 실험도 이렇게 생겼어. 가까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뭐가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어. 물을 끓여.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 뭐가 올라갈까? 수증기. 그렇지.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구멍을 왜 뚫어놨느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폐쇄관이잖아. 폐쇄관이죠? 그럼 이거 물이 기체가 되어버리면 액체가 기체되면 뭐가? 부피가 엄청 커지지. 안정되면 유리관 깨지면 안 되잖아. 깨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제 뭘 달았느냐? 감압장치. 감압장치 달았어. 그래서 여기로 일부의 수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빽! 수증기가 돌아갑니다. 수증기가 이렇게 돌아가요. 어? 돌아가면,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는 원시 대기의 성분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CH4. 그다음 NH3, 뭐 CO2, 뭐 N2, H2,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 있었어. 쭉 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넣지. 그리고 이제 냉각시키면 어떻게 돼? 밑으로 이제 냉각이 되면서 쫄쫄쫄쫄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야, 물질들이.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뭐를 이거 방전. 전기를 꽈지지. 방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엔을 줬는데, 이제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죠. 여기 물을 왜 끓여줬을까, 그러면? 여기 물은 왜 끓여줬을까요? 물을 끓여주는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당시 원시 대기가 어땠다? 원시 지구는 어떤 상태? 고온이었다라는 거. 펄펄펄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즉, 열 에너지가 풍부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수증기의 방전, 이거는 당시 이제 낙뢰 전기. 그리고 당시 이제 원시 지구를 생각해 보면 오존층도 없죠. 자외선도 겁나 많이 쬐고 열 높고 그 다음에 천둥번개 맨날 치고 있고, 그러니까 낙뢰 고에너지였다는 거지. 에너지가 엄청 넘쳐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들은 다 뭐야? 원시 대기 성분이죠. 중요한 건 뭐야? 오투는 있어 없어? 산소는 없어요. 원시 대기에는 산소는 없습니다. 응? 산소는 없었어. 그러니까 산소를 넣어주면 안 돼. 넣어주면 안 돼. 산소를 넣어주면 너무 쉽게 유기물이 생기거든. 넣어주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원시 바다야. 원시 바다. 원시 바다입니다. 자, 이 실험 장치가 의미하는 거. 원시 지구의 형태인데, 원시 대기의 성분들, 그리고 원시 바다에, 이렇게. 여기를 냉각을 시키면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지, 원시 바다로.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녹게 돼요.
화합물이 녹아들게 되는데 밀러 유리는 여기 화합물의 양을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가 많았냐면 암모니아가 많았단 말이야. 암모니아가 많았어. 근데 이 암모니아가 그 다음에 뭐 사이아노스토나 아니면 알데하이드 이런 물질들로 전환이 된 걸 발견해. 점점 암모니아 양이 줄어들어가고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됐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암모니아에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 합성이 돼버린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암모니아는 뭐냐면 무기물이거든. 무기물. 근데 아미노산은 유기물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이 된 걸 발견한 거지. 밀러와 유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기분 좋게 산 하나 딱 타고 산 탔죠. 이걸로 산 탔어. 오, 생명의 신비를 밝혀냈다. 짜자잔 했죠. 그래서 산도 하나 타주시고 굉장히 큰 업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진화설이 솔직히 이게 조금 부실한 게 뭐냐면 그래? 당시에 그렇게 에너지가 많았다고? 근데 당시에 천둥번개 아무리 많이 쳤어도 이 전 바다에 다칠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의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래? 화합물이 뭐 얼마나 늘어났길래 아무리 녹이고 녹이더라도 그 대기 중에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 두 개. 그래서 좀 부실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좀 반발을 하긴 했지. 근데 뭐 그래봤자 뭐 어쩌겠어. 다른 이론이 없는 거야. 그저 믿을 뿐이죠. 우린 그저 믿을 뿐이죠. 솔직히 흙으로 뚝딱뚝딱 이거보다는 좀 말이 되잖아. 그렇다. 솔직히 뭐 갑자기 뿅 하고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외계인들이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너네 여기 살아 여기 놓고 갔을까? 그건 더 이상하죠. 실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밝혀놓은 것만큼만 딱 믿는 것 뿐이지. 어찌 되었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의 합성이 되는 상황까지 우리는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녹아있는 아미선들이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복잡한 유기물까지 만들어졌겠지. 이제 그 다음에 연구를 한 게 바로 이제 오파린과 폭스입니다. 자, 먼저 오파린의 실험. 첫 번째 볼 건 오파린의 실험입니다. 오파린은 실험. 자, 오파린은 뭘 발견했느냐? 얘는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코아세르베이트.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오파린 실험은 뭐였냐면 이거 통이 있어, 통. 당시 이제 원시 바다에 생명체 탄생을 했으니까 이제 많은 유기물들이 녹아 있었어. 그 중에 이제 단백질 같은 걸 이제 넣었어. 넣었더니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층, 물.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알갱이처럼 이렇게 들러붙는 거야. 들러붙어가 아니고 막 이렇게 엉겨붙어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자식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증식도 해. 분열도 해. 막 지가 생명체는 아닌데 생명체처럼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옆에 있는 물질을 끌어들여가지고 더 몸뚱이 키웠다가 적당히 커지면 또 쪼개졌다가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분열과 증식을 하더라는 거지. 오, 이거 신기한데?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뭘로 붙여? 코아세르베이트라고 이름을 붙이자 라고 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당시에 또 이제 폭스. 폭스의 실험이 또 하나 있었죠. 폭스는 또 이제 뭘 발견했느냐?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폭스는 이제 비슷한 실험을 했어.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이제 단백질 떠갔다 이제 포도알갱이처럼 그냥 뭉쳐있는 거야. 포도알갱이처럼. 물이 있어야지. 포도알갱이처럼 이렇게 막 뭉치는 거야. 포도송이. 물 속에서 만들어진 포도송이. 그래가지고 막 얘들 이제 막 분열을 하더니 막 증식을 하고 옆에 있는 단백질 끌어들여가지고 막 동그란 거 만들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얘도 뭐래? 분열과 증식합니다. 분열도 하고 증식도 하고 막 왔다 갔다도 하고 막 하는 거야.
생명체는 아닌데. 그래서 아, 마이크로스피어. 쬐깐한 뭔가 덩어리들. 쬐깐한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요 당시에 또 발견이 됐던 게 이제 리포솜이라고 하는. 리포솜이라고 하는 게 발견됐는데. 자, 여러분이 요 비슷한 이름을 세 개를 들을 거야. 리포솜, 리보솜, 그 다음에 리소좀. 비슷한 이름이 세 개가 있어. 전혀 세 개는 다른 거예요. 세 개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듣다 보면 하나씩 등장을 할 건데 헷갈리면 안 된다고. 리포솜은 뭐냐면,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인지질층이 있어. 인지질층. 인지질층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단백질이라던가 뭐 탄수화물이라던가 뭐 지질이나 뭐 핵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던 거. 근데 이제 인지질층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안에서 증식을 하고 그럼 인지질층이 쪼개지고 마치 뭐와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냐면 세포 분열과 유사한 그런 움직임을 띠는 거야. 세포가 커지니까 분열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반복이 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유기물 복합체로부터 뭐가 원시 세포가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폭스의 실험이 또 이제 주목을 또 받게 됐어. 물론 얘네가 먼저 했고 그냥 나중에 하긴 했지만 순서상으로 얘가 먼저 했고 얘가 나중이야. 알겠죠? 어쨌든 밝혔어. 그래서 생명체는 이렇게 나타났나 봐. 이렇게 나타났나 봐. 믿고 있던 끝이죠. 그러면 대체 원시 생명체는? 원시 생명체는? 그러니까 번식도 하고 그러니까 유전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유전 물질은 과연 뭐였을까? 최초의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지. 그럼 최초의 유전 물질은 뭐냐? 여기서 이제 후보군이 세 개가 딱 나왔어. 최초의 유전 물질. 후보군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후보군이 세 개가 뭐였냐면 자, DNA, RNA, 그 다음에 단백질. 요 세 개가 후보군으로 뽑혔어. 후보군으로 뽑혔는데 그 세 중에 뭘까 봤더니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아, 우리가 생명체의 특성을 한번 보자. 생명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생명체의 특성을 한번 보자. 그래서 생명체의 특성을 생각해보니까 생명체는 반드시 뭘 해야 되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유전 물질은 또 뭘 해야 돼? 이 유전 물질의 특성 뭐 해야 돼? 자가 복제가 가능해야 돼.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는 뭘 합성할 수 있어야 되냐? 효소를 합성할 수 있어야 돼. 효소 합성이 가능해야 되냐? 왜냐면 이 효소로 뭐 해야 되냐면 물질 대사를 해야 되거든.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어야 생명체인데 자, 그러려면 얘네 셋 중에 요게 가능한 건 누구냐? 라고 이제 찾아본 거지. 먼저 DNA를 봤어. DNA는 자, 유전 물질로서의 가능성이 있어. 자가 복제 돼. 근데 자가 복제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효소가 필요해. 자가 복제할 때 효소가 필요하냐? DNA 스스로는 효소를 합성할 수가 없어. 얘는 안 돼. 아, 탈락. 그 다음에 단백질. 봤더니 단백질은 자가 복제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핵산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얘 스스로가 효소를 만들 수 있거든. 물질 대사는 가능한데 얘 스스로의 유전 물질이 가능성이 자가 복제가 안 되는 거야. 자가 복제 하려면 DNA나 RNA가 꼭 필요하거든. 그럼 얘도 안 되네. 탈락. 그럼 뭐밖에 없느냐? RNA밖에 없어. 왜 RNA가 가능했느냐? 이 RNA 중에 어떤 특정 RNA가 있어. 어떤 특정 RNA. 리보자임이라고 하는 RNA가 있는데 요 리보자임 일종의 RNA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가 특성이 뭐냐면 얘는 효소의 기능도 해요. 효소 기능도 하고 RNA 스스로네 이제 효소가 되기 때문에 자가복제도 할 수 있어. 물론 효소 기능하고 자가복제 되니까 그럼 뭐도 돼. 물질 대사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최초의 유전 물질은 RNA였을 것이다. 근데 RNA는 아까 뭐가 안 좋다고 그랬어? 단일 가닥이다 보니까 이게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라도 쉽게 변형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좀 불안불안하잖아. 예를 들어 태준이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RNA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태준이의 몸에 있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피가 뭐 바뀌어. 그럼 팔에 있는 DNA가 다르고 막 여기 이쪽 팔에 있는 DNA가 막 다르고 유전 물질이 막 서로 달라. 자식을 낳으면 막 태준이 닮은 애가 아니라 갑자기 신우 닮은 애가 막 나오고 이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이 리보자임에 의해서 RNA를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 뭘 바뀌었다? DNA를 변화를 하게 된 거야. 갑자기 기능 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RNA를 기반으로 하는 RNA 유전 물질 기반으로 하는 RNA만 생명체가 있었고 RNA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있었는데 이 자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 RNA로 RNA로 뭘 하냐면 자가복제도 하고 그리고 이 RNA가 효소합성도 하는 거지. 이러한 생명체에서 이제 조금 더 진화를 했어. 조금 더 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자 RNA를 통해서 뭘 만드냐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 그리고 이 단백질이 효소를 만들어내. 그리고 이 상황에서 RNA는 또 자가복제를 한다. 그러다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DNA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분화를 합니다. 기능을 분화를 했어. 처음에 DNA는 오로지 뭐만 하고 자가복제만 해. 유전물질 복제만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이걸 누가 도와주느냐? 이 DNA 정보를 RNA가 가져가. 가져가서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요. 전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고 단백질을 만들면 이 단백질에 의한 효소 합성, 여기는 효소를 보내주고 여기 단백질에 의한 뭐가 물질 대사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NA 기반에서 DNA 기반으로 생명체는 변화를 하게 되었다 라는 거. 근데 요 당시에 생명체는 특성이 뭐냐? 생명의 특성 아직 공기 중에 산소는 있어 없어? 없어. 산소 없죠. 따라서 무산소 호흡에 아직 세포 구조가 완벽하지 못해. 세포 구조가 완벽하지 못해서 DNA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세포의 구조가 아직 원시적인 원핵세포라고 하는 이런 구조였고 그리고 세포 하나하고 생명체였어. 뭐 유글레나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것들 있잖아. 다 뭐야? 단세포였어.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그냥 몸뚱아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최초의 생명체 원시 생명체였군요. 원시 생명체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원시 생명체가 우리 몸뚱아리까지 이렇게 우리 몸뚱아리까지 어떻게 그럼 진화를 해왔느냐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 밑에 개념 확인 풀어보세요.